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을 알려드립니다. 일명 알쓸상식. 네,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모두 다 파헤쳐드리니까요. 궁금했던 것들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번에는요.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. 나도 사실은 출연하면서 첫 번째 진행하는 게 이걸 해서 그렇지만 뭐 전문가로서 얘기를 할게요. 패션에서 가장 마무리고 사실은 디테일하게 여성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비주얼도 있지만 전체적인 라인을 완성시켜주는 게 힙 앤드 여기죠. 여기. 말씀하셨죠. 힙 앤드 체스트, 브레스트 모두 말씀하시면 되죠. 맞아요.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이제 그 흐름이 오는 것 같아요. 요즘 들어서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가슴 성형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. 가슴 성형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알아왔습니다.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꾸준하게 이어지는 가슴 성형의 인기. 그만큼 가슴 성형에 대해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. 안전한 가슴 성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는데요. 내부에 들어와 보니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가슴 성형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표 원장님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요. 저희에게 올바른 가슴 성형에 대한 정보를 주실 박원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이렇게 대표 원장님을 찾아뵙게 된 거는 저희 뷰티앤뷰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패널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슴 성형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직접 궁금한 점들을 다 모아서 오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슴 성형에 대한 이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뭐 예전에는 여름에만 가슴 성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뭐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가슴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이 가슴 성형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? 네, 뭐 한 세 달 전 뉴스긴 한데요.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한 성형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적인 여자로 제일 많이 한 수술은 가슴 수술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쌍꺼풀을 하듯이 가슴 수술을 그렇게 선호하고 가장 많이 한 수술 중에 하나죠. 네, 제가 보니까 딱 들어서 보니까 이것들 아마 여러분들 보이실 것 같아요. 많이 이제 보시는 것도 있을 텐데 다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. 이 보형물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또 어떤 것들이 누구에게 맞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동안 뭐 실리콘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 그래서 물 생리식염수를 썼었는데 뭐 실리콘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실리콘 보형물이 많이 사용되고 여기 또 크게는 원형과 물방울 그 다음에 마사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게 제가 궁금한데 항상 어딜 가서 이걸 물어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혹시 저에게 어울릴 만한 이 가슴 성형 보형물이 있을까요? 뭐 그냥 이게 사실은 뭐 봐야지 아는 건데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옆으로 나오고 좀 퍼져 있는 가슴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타니엄,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. 그런 가슴들을 더 선호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물방울 보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사지 안 하는 보형물 또 가슴 폭이 조금 더 좁은 보형물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 대상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도 그럼 그런 식으로 네. 볼륨감을 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오늘 정말 자세하게 좀 어려운 질문들도 답변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의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는데요. 뷰티앤뷰티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가슴 성형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슴 성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. 네, 성형외과 전문의 이성구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환영합니다. 네, 요즘은 가슴 수술이 굉장히 보편적인 수술이 됐잖아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또 수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최근에는 몸매라든지 아니면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뭐 연령군에 상관없이 그리고 직업군에 상관없이 일반 대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 받으시고 시술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. 근데 가슴 수술이 좀 간단한 수술은 사실 아니잖아요.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좀 다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죠. 예.
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. 뭐 모든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가슴 수술도 뭐 출혈이나 감염 등의 이런 기본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슴 수술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는 구형 구축이라고 하는 촉감이 딱딱해지는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고형물 제조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혹시 생길 수 있는 체질적인 구형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주사 치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구로 약을 먹는 방법으로 해서 그 발생률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그 수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이제 환자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 좀 어떤가요? 네, 그래서 직접 사례자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드립니다. 나와주셔서. 그러면 지금 가슴 수술 사례자로 나오셨는데 네.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저는 정확히 딱 두 달 됐어요. 아, 두 달. 가슴 수술은 만족도가 뭐 100%다, 200%다 네.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잖아요. 네네. 어떠세요? 만족하세요? 저도 하기 전에는 되게 의심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하고 나니까 만족도는 100%고 쉽게 말하자면 약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. 아니 이거보다 더 크게도 원하면 가능한 거예요? 이게 아니 뭐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? 원장님, 예. 몸에 네.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큰 사이즈의 고형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에서 너무 지나치게 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. 물론 이제 어떤 작은 몸에 큰 고형물이 들어갈 때는 어떤 신경 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부학적 구조물이 많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아주 그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주위에 그 가슴 성형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도 어떤 주기적으로 사이즈를 이렇게 교체라고 해야 되나? 교체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보형물이 사실은 이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. 만약에 본인이 뭐 기호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사이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재수술을 해서 보형물을 바꿀 수는 있지만 어떤 기간이 됐다고 해서 문제없는 보형물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한 거를 배워봤고요. 오늘 좋은 정보를 가져오신 이성구 원장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